한발 남았다. 네, 안녕하세요. 어버브입니다. 어버브. 자,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플로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플로트가 이제 고기 부위,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서 스피어피싱하고 있다라는 걸 배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알려야 되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나 여기서 뭐 한다 그렇게 표시를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제일 클 거고, 두 번째 목적은 생선과의 나의 거리를, 내가 잡아놓은 생선과 나의 거리를 벌려놓는 거예요. 오케이? 왜 벌려놔야 돼? 피가, 잡은 생선은 피가 계속 흐른다고. 조금씩 냄새도 나고. 비린내도 나고, 피냄새도 나잖아. 그럼 뭐가 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상어가 온다고. 어? 근데 이 플로트를 갖다 세팅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 왜? 얘네들이 좆같이 팔어. 병신같이 팔어. 그러니까 아드레노도 똥된장을 구분을 못하고 이 새끼들이 그냥 물건을 만들어.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사공이 딱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 딱 한 명이어야 돼. 선장이 여러 명이면 배가 산으로 가. 얘네들도 탁상공론만 하는 거야. 스피어피싱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막 디자인적으로 뭐하고 이지랄만 만드는 거야. 에? 그러니까 병신 같은 제품을 만들어서 내가 그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여기다 요걸 달아놨지. 요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제품이, 이거는 내가 좀, 아, 왜 중간으로 작아지라니까. 아,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 병신같이. 어허, 이씨, 빨리 진짜. 이 제품이에요. 여기 앞에다 이거 달아놨지. 파도가 세거나 뭐에 걸리면 요거 빠져요. 요거 이게 펴져. 이게 뭐 200kg, 300kg까지 버티는 그런 게 아니야. 클립이. 이거 펴져. 이거 잘해야 5mm도 안 돼. 이거 3mm도 안 돼. 3mm 정도밖에 안 돼. 이 스테인리스 스틸이. 요게 펴진다니까? 요게 펴져. 파도 센 날, 아니면 뭐 한 날 요게 펴져. 그래서 요거 절대 여기 끝에다가 달면 안 돼.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잡았던 거. 그리고 세팅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 얘네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라인도 이렇게 돼 있네? 봐봐. 얘네들이 파는 거야 이게. 또 나한테 이 병신아 뭐 어쩌저쩌한 이게 얘네들이 파는 거라고. 잘 봐. 이게 얘네들이 파는 거야. 어? 어떻게 연결하라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연결하라는 거야 이걸. 지금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럼, 자, 얘네들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해볼까요? 이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 생선 꿰는 거. 지금 아드레노에서는 이거를 여기다 달으라는 거야, 지금? 클립이 여기 있잖아. 아니면은 클립과 클립끼리 달으라는 거야? 어떻게 달으라는 거야? 클립과 클립이 달으라는 거야? 이해 갔어, 뭔가. 이제 뭐가 문제인지 내가 얘기하는 걸 이해 갔냐고. 오케이? 이건 지금 잘못된 거야. 이걸, 이런 걸 이렇게, 세트니까, 봐봐. 아드레노 세트니까 이거 괜찮네? 이거 사야지? 아니야, 여러분. 아닌 거를 왜 159불씩 주고 사? 아니야, 이거. 자, 여러분, 이 플루트를 여러분이 선택할 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봐봐. 바람 집어넣는 거. 이건 입으로도 못 넣어요. 이거는 저기 뭐야. 주유소 가서 자동차 그거 넣는 걸로 넣어야 돼. 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때? 모양이 작아질 수가 있지. 근데 이거는 바람 넣고 빼는 게, 그 사람이, 이건 사람이 넣고 빼는 거야. 그래도 99불이야. 더럽게 비싸. 이거는 자동차 거기 가서 넣어야 돼. 이건 사람이 부피도 작아지지도 않아. 내내 똑같은데 이것도 229불이야. 내가 플로트를 만들려는 이유가 있다고. 이거를, 이 돈을 그냥 우리 그 타이어 튜브 같은 걸 229불 주고 산다고? 너무 비싼 거야. 이건 하드 플라스틱이에요. 지금 139불 나왔어. 안에가 뭐 폼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그냥 비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이거는 이런 플라스틱 종류가 있고, 이렇게 그 공기가 들어가는, 에어가 들어가서 우리가 그 어릴 때 탔던 타이어 튜브 같은 개념이 있단 말이야. 이런 타이어 튜브 같은 개념은 바람을 빼면 부피가 작아지고, 그리고 갯바위 같은 데 달면 터지는 그런 단점도 있는데, 부피가 작아지니까 보트 같은 데다 집어넣고 다니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하드 플라스틱보다는 바람만 빼면은 부피가 공기만 빠지면은 부피에 그거 있지만 무게도 상당히 가벼워질 거고, 이런 것도 무게가 가볍잖아. 그지?
그런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은 갯바위 같은데 조개라든지 뭐 삐죽한 데 있으면 터진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렇지? 그리고 또 UV 폼이라고 있어요. 그렇지, 여기 나오는데. 이런 폼 종류, 그러니까 약간 스티로폼 같은 종류입니다. 정확하게 스티로폼은 아닌데, 이런 거는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 바람 넣고 빼는 것도 아니야. 바람 빠질 염려도 없어. 근데 이것도 병신같이 세팅이 돼 있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죠. 위, 앞, 뒤로 돼 있지. 그러니까 세팅을 말하는 거예요. 폼 자체가 병신 같다는 게 아니고. 저도 앞전에 이런 걸 썼습니다. 그때는 49불이었었는데 지금 많이 올랐네. 하여튼간 뭐 시간이 지나니까 막 올라. 요런 것도 이제 막 달, 뭐 이렇게 이것저것 달수 있는 이 공기를 집어넣는 거고, 요런 것도 싼거 49불. 요런 거. 그리고 이런 거막 사오지 마. 이런 거, 여러분 생긴 게 봐봐. 생긴 게 아무래도 뾰족한 게 앞에서 끌기 더 쉽잖아. 요런 걸 사셔야 돼. 그리고 요렇게, 아, 야, 요거 싸니까 요 세팅, 요거 사용을 잘 못하면 허당입니다. 요런 거, 요번에는 지금 오늘 내가 이거 영상을 올린 거는 요 라인 세팅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요걸 그대로 쓰시면은 여러분 잘못되는 거야. 그래서 라인 세팅의 기본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요런 그림이 있고, 요런 거는 좀 내가 좀 다운을 좀 받아 놓을게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드리기 조금 더 편하게. 답답한 것들이 많은데, 이미지 일단 눌러주세요. 그리고 라인 있고 건을 좀 거는 뭐 설명 다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드렌에서 파는 건가, 이게?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 것들 내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가 이제 돼 있으니까. 건이, 이 라인이 나와 있는 게 있고 안 나와 있는 게 많네.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라발론 같은 것도 이게 나와 있고.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 자, 우리가 건하고 플로트를 갖다 연결을 해야 되지. 건하고 플로트는 연결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 다 알아. 그리고 플로트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배 타고 댕기다가 너를 칠 수가 있다고. 라인을 감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파도가 있고 배가 이렇게 떠 있잖아. 배가 이렇게 떠 있어. 사람이 여기 타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 플로트를 띄워놔야, 한강이 왜안 띄워? 플로트를 이렇게 해놓고, 이걸 이렇게 깃발도 달아놓고, 이렇게 해야 배 있는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보고, 어때? 여기 이게 있으니까 피해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우회해서 간다고. 그래서 플로트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적은 뭐야? 플로트의 목적은 생선을 다는 목적이죠. 생선을 다는 목적. 생선을 달아야 돼. 플로트에 생선을 단단 말이야. 그리고 또 생선을 깰 때도 라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라인을 보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 연결이 돼 있고 플로트에 연결을 한다고 칩시다. 이게 플로트예요. 아, 이게 빨간 게안 눌러지네. 플로트에 연결을 하잖아. 라인이 이렇게, 이거는 뭔가 알지? 이렇게 연결을 한단 말이야. 생선을 거꾸로 끼면 안 돼. 생선이 아가미, 여기를 아가미부터 집어넣어야 돼. 여기 1번을 갖다가, 뭐해? 여기 1번이 있고 2번이 있다고 하면 1번부터 들어가는 거야. 1번부터 생선 아가미에다 집어넣어야 돼. 생선 아가미가 이렇게 생선이 있으면 생선 아가미에다 집어넣으라고. 아가미다가 요런 식으로 아가미에서 입으로 나오게. 오케이? 아가미에서 입으로 나오게 해야 돼요. 이해 갔죠, 이제? 이해 갔지? 오케이, 끝. 아가미에서 입으로 나오게 내 세팅을 우리가, 여러분이 총을 사잖아. 총을 사면은 다행히 이런 식으로 이게 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달려 있는 경우가 있고 없으면 요걸 다시는 게 좋아. 요거는 요런 식으로 다는 게 맞아요. 요런 식으로 달고, 우리가 라인을 살게 되면, 우리가 이 플로트를 사게 되면,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라인을 사게 되면 라인이 지금 이거는 같이 나와 있는데 이걸 그림을 볼게요. 요런 식으로 파는 경우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판단 말이야. 아니 보통 다 이런 식으로 팔아요. 거짓말인가 한번 볼까? 너 스페어피싱 라인을 한번 볼까? 스페어피싱 가서 플로트 라인을 가면 플로트 라인은 다 이런 식으로 팔아요. 그죠? 앞에 뭐가 있어? 앞에 요게 있잖아. 요 막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막대기. 내가 말하는 건 막대기가 다 달려 안 달려 있는 것도 있어요. 그냥 라인만 파는 경우인데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막대기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얘네들을 왜 병신 같다고 말하냐면 이 아까 세팅으로 파는 것도 그렇지만 어디다 달 거야 중간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막대기를 하나 더 사서 이걸 달으라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개념보다도 이렇게 팔게 되면 이렇게 팔잖아. 그러면 이렇게 팔게 되면은 자 막대기는 아까 내 건을 생각해봐. 건 건을 또 보여줘야지. 건이 또 여러분 또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자 건 있지. 건은 어디다 갈 거야? 이거랑 이거랑 연결 어떻게 할 거냐고. 건 라인 플로트 요거를 연결을 하는 걸 지금 가르쳐 드릴 거야. 아시겠죠? 지금 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맞아. 그럼 라인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도 맞아. 어? 근데 이게 틀렸어. 마지막 부분이 틀렸다는 거야, 내 말은. 마지막에 클립이 있을 필요가 없어. 마지막에 클립을 쓰다가 작살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클립도 종류가 보면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저는 추천을, 이 세 번째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아, 나는 그런 경우 없으니까 괜찮아. 너만 있는 특수한 경우 아니에요. 여러분도 갯바위에서 나오다가 클립이 벌어져요,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거랑 이거는 빠져. 이거는 또 누가 치거나 뭐 어쩌는 상황이 있어서 이게 열릴 경우가 있어요. 참 애매한 경우인데 변수라는 게 꼭 존재해요. 이게 열려요, 가끔. 그래서 나도 이거 짜증나는데 클립과 이거 같은 경우는 누가 사람이 굳이 이걸 돌아가서 살짝 열리는 경우도 있지만 요거는 꽤 돌려야 되거든. 돌려야지 빠진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만약에 물고기를 막 10마리씩 다 잡고 막 큰 것도 많이 잡고 이렇게 하면 이 무게가 상당하단 말이야. 그럼 이게 펴져. 그리고 그때 또 파도도 막 쳐. 그러면 이게 펴진다고. 거짓말 아니고. 이게 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지 말. 이거를 여기다 달지 말라 이거야. 아드레노처럼 여기다 달면 안 돼. 어? 여기다가는 이 앞에다가는 이 앞에다가는 이걸 달아야 돼. 이거를 낀 상태에서 다른 상태에서 마지막이 라인이 이런 식으로 와서는 안 돼. 마지막 라인은 이 아드레날린 만든 거 뭐 이런 거 다 병신 같고 이거 다 병신 같고 어디 갔어? 이게 안 되네. 이거 플로트 라인에 가보면 그나마 괜찮게 만든 애들이 아드레노 얘네들 병신같이 만들었어요. 그나마 괜찮게 만든 애들이 얘네들도 병신같아. 왜 병신같냐면 이게 이렇게 돼있어. 마지막에. 야 이거 무슨 클릭만 하면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볼 수가 없겠네. 이게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어떻게 걸 거야 되네. 걸은 뭔가 나중에 클립을 쓰거나 뭘 하거나 해야 되잖아. 그리고 요건 너무 작아. 그리고 이 스테인레스들이 녹 안 쓴다는데 녹슬어요. 그리고 요 날개를 다는 건 아주 내가 저도 이제 날개를 달려 있지만 요런 거는 여러분이 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고기가 조류가 역방향일 때는 막 역으로 간단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 부인이 총을 쐈는데 아감이나 뭐 이런 데 제대로 맞추지 않고 만약에 안에 있는 그 불에를 터뜨렸다 하면은 고기는 가라앉습니다. 고기는 가라앉기 때문에 이 날개가 있어야지 가라앉은 고기를 좀 손질을 해놓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가 이제 파도야. 이렇게 떠있고 이게 플로트가 떠있잖아. 플로트가 떠있어. 그리고 라인을 자기가 이제 섰으면 이게 라인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생선을 잡았잖아. 어? 그러면 만약에 생선을 만약에 불에를 쐈어. 한가운데 정확하게 쏴서 불에가 터졌어 하면 생선이 이렇게 달려있다고. 생선이 안 떠. 이 라인은 플로트 라인은 뜨려고 하는데 생선이 가라앉아. 생선 무게 때문에.
물론 플로트 라인이 존나 플로트 이렇게 뜰려는 성질이 존나 강한 게 있지만 대부분은 이래요. 그래서 이 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날개가 있으면은 왜 이러니? 왜 이러니? 날개가 여기서 이렇게 걸려주잖아. 이렇게 날개가 걸려주면 생선을 갖다가 다 요로 요래 이렇게 해놓잖아. 그럼 생선은 여기에만 딱 이렇게 걸려있지. 여기에만 이제 이렇게 주르륵 걸려있지. 어? 여기에만 이런 식으로. 어? 그게 영상인데 큰형님이 찍은 영상이구나. 자, 영상으로 다 지웠구나. 일단 여기 날개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소린가? 근데 얘네들도 별로야. 왜? 이 라인 자체가 지금 라인도 나쁘지 않은데 요게 틀렸어. 그래서 요 부분을 내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야. 지금 괜찮게 만든 애들이 있더라고. 괜찮게 만든 애들이 내가 그 리페나 뭐 이런 애들도 다 틀렸어요. 크리스라든지 뭐 리페 것도 다 틀려먹었고 클립이 저게 다 벌어져. 그리고 이 라바 요게 폴리 재질이에요. 요 지금 요 재질하고 요 재질이 같은 걸 수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그 선을 이루는 한 가닥 자체가 굵어. 근데 요건 한 가닥 자체가 얇어. 근데 얇은 게 여러 개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은 피 같은 게 피덩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묻으면은 잘 안 빠져. 잘 안 씻겨. 근데 요거는 그나마 잘 씻겨. 요거는 왜냐면은 소재 자체가 라인 한 가닥 자체가 굵어. 요거 같은 플라스틱인데 요건 한 가닥 자체가 되게 저기 뭐 얇어. 그래서 한 가닥 얇은 게 여러 가닥 있으니까 꼬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튼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피라든지 먹물이라든지 이게 스며들면 그 냄새가 잘 안 빠져. 그래서 이거는 비추예요. 무슨 거 아시겠어? 사시려면 요런 폴리 재질로 사셔.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끄트리가 이렇게 마감이 잘 돼 있네. 그럼 요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지 요렇게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요 라인은 찐빠야. 지금 라인은 지금 이게 튜브식으로 돼 있어갖고 튜브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튜브가 아닌가? 아 튜브가 아니네. 튜브가 아니고 이거 약간 아까 내가 말했던 폴리 그 플라스틱 재질인데 되게 얇게 만든 그런 식이에요. 이거는 별로야. 라인은 아까 내 라발론 같이 좀 소재가 굵은 거고 요 날개가 있고 요것도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코팅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굳이 이 스테인리스 스틸을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샤프트 라인을 2mm를 쓰잖아. 그럼 샤프트 라인 2mm를 갖다 요걸 만들면 돼. 클립도 있잖아. 샤프트 라인 그 교체할 때 쓰는 클립 있잖아. 그 클립으로 요렇게 동그랗게 말고 요렇게 동그랗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그 다음에 플로트. 그니까 이제 순서를 이제 설명드릴게. 플로트 있잖아. 플로트. 이 플로트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게 플로트야. 응? 이게 플로트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요 지금 요 이 플로트에 보면은 이게 또 나와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이렇게 고리가 걸 수 있게 나와 있어. 어?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럼 1번 여기다가 뭐를 해야 되냐. 요 삐쭉한 부분이 앞대가리야. 여기에다가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에다 요걸 달아야 됩니다. 다른 거 달지 마. 내 말 들어. 여러분 가끔 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나는 그게 진짜 내가 왜 이런 영상을 올려야 되나 나 이런 회의감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이 내 말 들지도 않고 어차피 아니 나는 씨발 15년간 경험해서 내가 그 보고 배우고 내가 느꼈고 내가 그 일어나는 변수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보면 기껏 가갖고 아드레노에서 그 씨발 뭘 한다고 그 새끼 아드레노에서 그냥 물건 팔려고 들어온 애들이야. 걔네들이 뭐 스팸피싱 전문가야 뭐야. 작사를 만들어 뭐라 할 줄 알아. 그냥 물건 파는 셀러야 그냥. 걔네들이 추천해주면 그거 홀라당 그거 사버려. 클립도 여러 종류가 있어. 이거 내가 뭐를 이거는 잘해야 3mm밖에 안 돼. 이거 벌어진다니까. 아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걔네들은 한두 마리밖에 못 잡으니까 안 벌어지지 병신같이. 10마리 이상 잡아봐. 무거워 죽겠는데 파도까지 쳐봐. 벌어진다니까 이거. 이것도 빠져. 이게 변수가 있어. 이거 막 나도 모르게 이게 빠져버리더라고. 그래서 존나 짜증난다고. 이게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달라 이거야. 근데
이거를 다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만 달아놓잖아. 어? 그러면은 이거 단상 이거를 여기다 달라고 했어. 1번에다가 기억해 여러분. 이거를 달고 여기다 달잖아. 이거를 그리고 이걸 꼈다 뺐다 해서 생선이 들어가면 빠지기가 쉽잖아. 어, 좋네. 끝. 아니야. 이렇게 달았더니 문제가 뭔 줄 알아? 여러분.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문제가 줄이 꼬여. 줄이 꼬인다고. 줄이 꼬여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필요해. 이거. 이거의 역할은 뭐냐면 이거를 내가 그릴게요. 이거의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잖아. 요게 뭐냐면 이게 스스로 돌아가. 얘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얘는 이런 식으로 막 돌아가. 막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야. 이걸 껴놔야지 라인이 그게 안 된다고. 어? 이해가? 라인이 안 꼬여. 물속에서 막 라인이 꼬인단 말이야. 이걸 해놔야지 라인이 안 꼬여. 우리 건도 내가 아까도 건 봐봐. 건 만드는 것도 요걸 확대를 해보면 건도 보면 요게 돌아가는 거야. 요게 돌아간다고. 야, 건에서 라인 돌아가면 충분하잖아. 아니에요. 플로트 쪽에서도 하나 더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라인이 꼬여. 내가 이게 최근에 느꼈던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 돌아가는 것만 내가 지금 아드레노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찾으면 그거를 끼면 됩니다. 저거 사서, 그러니까 이 스피어피싱에 가서 저거 야 눌러져라 좀. 왜 안 눌러지냐. 나는 마우스가 병신 같네. 여기 보면 클립이라고 있어요. 클립 섹션에 가보면 클립엔 이거 있잖아. 이 가보면 요거만 안 팔더라고. 요거만 나 팔면 좋겠는데 요거런 건 사지마. 어 이게 좀 작고 뭔가 좀 뭐 슬림해 보이니까. 아니야, 여기 녹슬어갖고 요거 잘 안 돌아가. 요거 사야돼. 근데 요게 클립이 안 나와있어. 이거는 뭐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나와있거든. 그리고 요거가 일단 이제 끼라고 나와있는데 아니면 뭐 이 링 같은 거 요런 걸로 튼튼하게 껴도 되고 아니면 저는 이제 케이블 타이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요거 내가 사라는 거 7불짜리 나머지는 안 나와있잖아.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안 나와있다. 요거 있는데 요거는 또 빠지잖아. 그래서 내가 요건 돌아가는데 요건 빠지니까 내가 요걸 추천을 안 해드린 거고 요거는 안 돌아갑니다. 요거도 돌아가는데 요거 빠지니까 내가 추천을 안 해준다고 했어. 그리고 없어. 눈 노린 거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요걸 샀잖아. 그러면은 아까 내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를 끊으셔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서 여기를 글라인더로 끊어. 글라인더로 여기를 커팅을 해. 그럼 요게 나올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1번 있는 자리랑 요거랑 연결을 해. 그럼 어떻게 연결을 하냐? 바로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연결을 합니다. 케이블 타이나 아까 내 링 있었지. 케이블 타이나 링 같은 걸로 연결을 하면 돼. 케이블 타이나 아까 내 그 링이나 케이블 타이 아니면 링 아니면 이걸 하나 더 집어넣어도 되고 이걸 하나 더 집어넣어서 타이트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 어딨어 드라이버로 이렇게 딱 고정하는 게 있었는데 이걸로 해서 연결을 딱 하거나 아시겠죠? 이걸로 해서 딱 고정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고정을 하라고. 요거를 저기 뭐야 글라인더로 잘라내 버린 다음에 그래야지 플로트 라인이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내 하라는 그 날개 있죠. 날개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렇지 요 날개 있는 요 고리를 아까 내 그 클립에서 거기다 거는 거야. 이 고리를 생각해. 이 고리를 어디다 거냐면은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여기다 집어넣었으면 이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지금 나머지는 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플로트예요. 이게 플로트고 이 라인 검은색으로 할게요. 요만큼 오다가 보면 여기 날개가 하나 있는 거야. 그지? 어? 여기까지는 다 연결이 돼 있어. 날개도 아까도 날개도 연결돼 있는 거 내가 보여드렸지? 요렇게 요게 요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그렇지? 그리고 요 라인은 찐빠인데 요거 말고 내가 아까 사는 폴리 라인을 사면 돼. 그리고 나서 쭉 오다 보면은 요게 나오겠지. 요 라인으로 쭉 라인이 20m야. 쭉 오다 보면 뭐가 나와? 요 고리가 요렇게 나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요거를 갖다가 건이랑 이제 걸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거거든. 요거를 여기다 걸은 건데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했어. 뭐를 추가했냐면 요거를 날개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요 날개를 아니 이거는 파는 게 이거는 이런 용도로 파는 게 아니고 요 날개를 떼갖고 나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달았어요. 여기다가 날개를 여기다가 날개를 하나 더 달았어요. 요거는 야 너 왜 너만 씨발 앞에다 다냐? 너만 뭐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생선을 이렇게 잡잖아. 그리고 생선을 갖다가 이렇게 아가미다 꿰려는 순간 요거를 꿰었어. 이미 꿰었어. 이렇게 꿰잖아. 꿰갖고 이제 샤프트도 뺐어. 뺐는데 날개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꿰져 있잖아. 생선이 이렇게 꿰져 있단 말이야. 생선이 어? 생선이 이렇게 꿰져 있잖아. 이 날개가 없으니까 바다다다닥 치더니 요게 빠져버리더라고. 진짜 그런 일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그 아드레노한테 내가 팁을 주자면 만들 때 요 앞에다가도 날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요 앞에다가도 요 날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라인만 내가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나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아드레노 병신들이 그런 걸 못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걸 만들으라고 말을 하는 거야. 요거 이렇게 라인이 가잖아. 여기에 날개가 있어야 된다. 아, 빨간 거 좀 선택되라 좀. 아 진짜. 뭐 날개. 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왔어. 쭉 와서 이게 또 플로트잖아. 플로트에 달잖아. 그럼 여기다가 날개. 검은 거 클릭이 잘 안 되네. 내가 게임 못 하는 게 아니었어. 이게 지금 안 쏴지네. 잘 총이. 신기할 거. 요거 요게 날개가 달아야 돼.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 연결하는 부분은 뭐가 있어야 된다? 여기 연결할 때는 이게 있어야 된다. 요거 쓰다간 어떻게 된다? 벌어진다. 여기가 벌어진다. 그럼 야 이게 벌어지니까 앞에다 총에다가도 그걸 써도 되잖아. 총에다가도 이거가 아닌 이걸 써도 되는데 총 그러니까 여기에 총 있잖아. 여기에다가 야 네 말대로 여기 벌어지면 여기서도 빠질 수가 있으니까 요걸 쓰면 되잖아. 요걸 쓰면 더 튼튼해요. 근데 넣다 뺐다 하기가 힘들어. 맨날 이게 장갑 낀 상태로 요걸 돌려야 되니까 그걸 빼기가 힘들다고. 안 그러면 이게 더 튼튼하지. 이거는 시비 걸 게 없어. 왜 그러냐면은 이거 지금 이거랑 두께는 거의 비슷하거든. 이게 한 5mm 정도 될 거예요. 이거랑 이거는 이게 5mm냐? 이게 5mm냐고. 이거 2mm인가 2.5인가 3도 안 돼. 이거 얇다고 되게. 어? 그래서 이게 펴진다니까? 거짓말 아니고. 펴진다고. 이거보다. 근데 우리가 바보가 아니잖아. 여기서 줄이 빠지는 거는 우리가 쉽게 체크를 할 수가 있어. 왜냐면 총은 계속 들고 댕기잖아. 총은 계속 들고 다니니까 여기서 빠지면은 체크가 가능해. 금방. 근데 그 플로트에서 떨어지잖아. 어쩔 때는 조류 방향이 하고 나하고 막 플로트가 되게 잘 달려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플로트가 달려있는지 빠졌는지 구분을 못할 때가 많아. 뭐를 안 닳고 있고 막 바람에 의해서 내가 가는 수영에서 가는 속도만큼 이게 똑같이 막 와버리면은 플로트가 지금 만약에 그 클립에서 벌어져서 떨어졌는데 그런 걸 모른다고. 그리고 갯바위에서 파도 많은 데서 간신히 철수했는데 그 파도 많은 데 막 땡기다가 이 클립 떨어지면은 그거 죽겠다고 거기 바다로 뛰어들래? 그건 또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병신같이 나왔는 걸 다 끊어버리래요.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 고리 살려갖고 요 고리에다가 요거를 하나 끼든가, 아니면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있잖아. 그 드라이버로 하는 거. 그거 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그거 낀 다음에. 까먹으면 안 돼. 그거 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요걸 잘라버리게 되면은 요거를 쓸 수가 있다고 했지. 셀프, 자, 요거는 오른쪽으로 터내야 되고, 요건 왼쪽으로 터내야 되고, 줄이 꼬임을 방지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줄의 꼬임을. 건에도 달려있지만, 플로트 끝에도 달려있어야 거기에 그 줄이 꼬임이 덜하다. 이 말 드리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날개. 아까 그 보였던 요 날개는 여기에도 다는 게 좋다. 지금 아드레노, 니들이 좋아하는 물고 빨고 씨발 똥까지 받아 처먹는 아드레노에서는 고 수준이 안 돼서 못 만들고 있다. 왜? 얘네들은 셀러니까. 얘네들은 셀러야, 그냥. 얘네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물건을 파는. 얘네들 갔다가 저기 아가씨 옷 팔으라고 하잖아. 옷도 잘 팔어. 얘네들 갔다가 저기 엽기 팔으라고 하잖아. 엽기 잘 팔어. 얘네들은 파는 전문이야. 여러분은 파는,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은 내 말 안 들어도 존내 진짜 짜증이 날 때도 있는데, 얘네들은 셀러라고. 나는 요거 바다에서 직접 사용하면서 이런 전문가고. 제발 전문가의 말을 들어. 셀러의 말을 듣지 말고, 어? 뭐, 씨발, 제로치 30g짜리 누가 쓰냐 하면서 몰래 만드는. 누가 전문가냐고. 내가 이 지랄 하는 거는 분명히 어서 알아듣고 이제 또 만들기 시작할 거라고. 응? 아시겠어? 전문가의 말을 들으셔야 돼. 그리고 그거 지금 셀프로 돌아가는 거 버닝엔 있습니다. 버닝엔 있는데 그게 없어서 그런데 버닝엔은 있고 요런 것도 빠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갈고리나 달아놓을 때는 쓰는 거고 요런 것도 빠지고 라인도 내가 분명히 설명했어. 라인도 나는 가끔 이렇게 돈을 너무 많이 이게 비싸게 주고 하면은 진짜 당황스러워. 이거 있는데 이게 69불. 뭐 89불. 요건 좀 싸네. 24불인데 이거 사실 여러분 요게 이제 폴리 개념이거든요. 이게 플라스틱이라는 뜻이에요. 플라스틱 개념인데 요건 뭔데 리페 거는 279불. 뭐 원래는 439불. 밧줄이 무슨 439불씩 있어. 왜 밧줄에다 439불을 버려? 아, 리페 브랜드가 있으니까 리페에서 주는 뭐 심리적인 안정감, 심리적인 뭐 쾌감, 뭐 오르가즘, 이걸 느끼면서 오르가즘을 느끼면 이거 사세요. 나는 모르겠어. 279불을 과연 이게 439불, 원래 세일 안 하면 439불이니까 이게 439불의 그런 가치가 있는 건지 난 전혀 모르겠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뭐 공기 들어가 있는 게 7.5m밖에 안 되네. 169불. 라발론도 이 그지같은 새끼들, 이거 솔직히 말해서 5불도 안 내요. 버닝에 가면 5불이야. 5불, 20m에 5불 팔아. 3mm인가 6mm인가 5불에 판다. 왜 여기서 34불에 7배나 더 주고 여기 아드레노에서 사야 돼? 특수한 뭐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아니야, 안 되어 있어. 똑같아. 라인은 이게 좋다고 했어. 라인은 이게 좋고 여기에다 껴야 될 게 요 앞에 있는 대가리 요걸 껴야 되고 그리고 요거랑 요거 연결하기 전에 우리가 샤프트를 본인이 직접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여기다가 이 날개를 하나 달아서 클립 그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한 1m 정도 요걸 해주면 더 좋고 그리고 나서 또 쭉 라인을 타고 내려와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끝으로 요렇게 해서 여기도 스테인리스 스틸보다는 뭐가 좋다? 샤프트 라인 그 2mm짜리 그거 튼튼하다. 그게 괜찮다. 그거 쓰시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는 좀 더 저렴하게, 좀 더 그 여러분들이 다 나한테 와서 직접적으로 내 얼굴을 보고 뭔가를 배우진 않아요. 그리고 라인 중간에 뭘 달진 마세요. 라인이 막 자기 집에 있는 거 라인 뭐 썼더니 막 가라앉으니까 그걸 띄우기 위해서 뭐 부표 같은 거라든지 달고 이렇게 하는데 나도 옛날에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 나는 뭐 깊이도 못 들어가니까 나는 뭐 그냥 짧은 거 뭐 7.5m 요런 거 쓰게 되면은 그 플로트보다는 플로트 이
플로트도 우리가 고리가 두 개가 있잖아. 이렇게 플로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앞에는 라인을 달 거고 여기 뒤에도 고리가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생선 꿰미 같은 거 이렇게 꿰미 같은 거 달아서 여기다 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선을 낄 수가 있단 말이야, 생선을. 근데 이런 거는 이렇게 할 때는 라인이 짧은 거, 라인이 짧은 것들 뭐 있어. 7.5m 막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런 거 할 때는 라인 짧은 거 25m, 20m 막 이렇게 있는데 뭐 그런 거 아까 어디 갔냐? 안 보이네. 여긴데 뭐 15m라든지 7.5m라든지 뭐 7.5m, 10m 막 이런 거는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 근데 7.5m면 한 3m, 4m만 들어가도 막 라인이 땡길 건데 요걸 할 때는 뭐 요렇게 달고 다니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한 20m 이상 되게 되면 라인에다가 그 뭐를 달게 되면 라인이 쳐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좋다. 이거를 제가 설명드린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게 될 거고 만약에 20m 라인에다가 이거를 이질을 했다 하면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그 라인에다가는 라인이 파도가 이렇게 치면 라인이 이렇게 떠 있어야 된다고. 떠 있어야 되는데 라인이 뜨는 라인이 폴리라인이에요. 폴리라인. 폴리라고 써 있어. 폴리. 그 라인을 사시라고. 그거 싸. 그거 싸니까 그거 사시면 되고. 요런 건 뭐 튜브 들어가 있는 이 튜브 스타일은 비싸. 이거 봐봐. 이거 얼마야 지금. 200불이야. 이 폴리라인은 10불도 안 해. 아시겠어요? 그거 사시는 게 낫다고. 그래서 그런 거가, 그리고 이게 지금 날개 이렇게 잘 돼 있는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 라인은 찐빠지만 요 시스템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집에서 클립 같은 거 묶을 수 있잖아. 2mm짜리 클립, 그 샤프트에다 묶을 줄 알면 그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다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걸 합니다. 그리고 뜨지 않는 라인, 웬만한 라인은 여기 이제 아드레노에서 파는 라인은 다 뜨는데 버닝에서도 뜨는 라인 똑같은 재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닝에서도 뭐 이상한 거 사지 말고 또 막 가라앉고 뭐 이런 거 사지 말라고. 내가 언젠가 버닝에 가서 한번 그걸 해줄게. 아니, 여기다 한번 쳐볼까? 여기서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한테 그 찍어줄게. 그런 게 나을 것 같아. 일단 라인만 치고 들어가면 아 이게 아닌데 아 내가 요걸 잘 몰라가지고 POLY인가? 아이 좋겠네. 진짜 풀가야 되나?
아우 피니가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나올 것 같아 그냥 루프로 치면 오케이 여기 나오네요 그렇지 요거 요거 요런 거 요거 6mm는 너무 길어 아니 6mm 여기 있네 내가 쓰는 거 4mm 20 요거 사면 돼 요거란 말이야 요 라인이랑 똑같은 거 요거 물에 떠요 20m 4mm 얼마야 얼마냐고 아드레노에서 아드레노가 더 좋아? 이거 사시면 되잖아 이거 살 필요 없고 이 라인 아 어디였냐 아 작게 보면 없어 아유 머리 아파 씨 왜 안 떠? 이 봐봐 여기에 있는 라인하고 요 라인도 요 라인이 이게 얼마야? 이 이불이야 이불. 요 라인하고 차이가 없어요. 여기 요 라인하고 34불짜리하고 어 두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요 라인하고 요 라인하고 차이가 없다고 빠져있는 형태 빠져있는 형태 어? 본인의 선택이에요 입을 주고 살 건지 그거에 15배를 주고 살 건지 오케이? 아버지요!